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영식입니다. 오늘은 오늘 오픈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고요. 위치는 야당역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3룸 현장이고요. 집 보시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집 보러 가시죠. 네, 전실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은 밑에 폴리싱 타일에 지금 줄눈 시공까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집 자체는 지금 전실부터 이제 여기 복도까지 화이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입니다. 자, 키 큰 장으로는 세 칸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 차키, 뭐 향수 이런 거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 저소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집은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는 방이랑 욕실이 몰려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방 거실 이렇게 분리형으로 쓰실 수 있는 확실히 공간입니다. 공간 분리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제 제일 깊숙한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방방방 이렇게 방, 있습니다. 방방. 자, 보시면 안방에 왔습니다. 야. 자, 안방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4.1m. 네, 이쪽은 4.1m가 나오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은 좀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 개방감 좋게끔 이쪽에도 창 크게 빠져 있고요. 이쪽에도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드레스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부부 데일리룩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는 쇼핑백, 뭐 데일리룩 자주 입는 옷들 보관하시는 거. 아, 쇼핑백이요? 핸드백. 명품 핸드백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네, 부부 욕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뭐 서울이나 뭐 인천 치고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파주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샤워기 있고요. 거울에 선반, 세면대, 이제 대변기, 이제 수납장 이렇게 있는 일반적인 이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쪽에 2번 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3.3m 나오거든요. 3.3m 나오고 이쪽에도 한 2.5m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같이 껴있고요. 오. 약간 창고 느낌인데 창고 바꿀 느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창고 느낌에 이제 옷도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는데 성인분들 옷 같은 경우에도 자녀분들 옷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 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 전부 다 옵션이고요. 자, 10m 3.3m, 2.7m 오, 나오는 방이고요. 뭐 성인이나 뭐 자녀분들 크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나오겠죠. 침대 두시고 책상이나 이런 거 비치하실 수 있고요. 네. 아, 근데 집이 너무 하얀색이다 보니까 드럽히기가 좀 실은 아, 자, 욕실 있죠.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인데 부부 욕실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는 있네요.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메인 욕실이지만 뭐 똑같은 구조로 이제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이쪽에 나 있습니다. 수납장 이쪽에 두 칸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선반 이렇게 있는 메인 욕실이네요. 욕실 사이즈 큰 거 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오, 청소 때문에 그러시나?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가기 전에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방역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이쪽에는 이제 워시타워 옵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도 수전이 있어서 이제 뭐 원하는 거? 네,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담그실 때 그렇죠. 김장 담그실 때 좋겠죠.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도 좋고요. 맞아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서 이쪽에다 선반 같은 거 짜셔서 필요한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인데요. 야, 거실이 해가 너무 잘 들죠. 채광이 장난이냐.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
정남향에 해가 잘 드는 저희 집 거실이네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층고는 굉장히 좋아요. 층고도 너무 개방감 있게 높게 빼주셨고요. 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그래도 이제 시야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야당역이 이제 도보 3분 거리다 보니까 파주 오시면 보통 이제 역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고민이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 여기는 완전 초입이에요. 3분 거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자,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한 4.5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넓어요. 자, 뭐 소파 자리, 뭐 TV 자리 충분하게 네. 공간 나오실 것 같고요. 주방형이랑 이제 대면형 구조다 보니까 저는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TV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야, 이 햇빛 때문에 안 보이나요? 네, 아주 좋아. 네, 이거는 이제 식탁으로 쓰시면 돼요. 네. 식탁으로 쓰시거나 이제 주부님들 조리대 같이 쓰시면 되고요. 조리대 너무 넓습니다. 넓게 빠져 있고 싱크볼에 수정까지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도 있어요. 주방 환기창에 상부장, 하부장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겸용으로 옵션이고요. 냉장고는 이제 비스포크, 김치, 냉장, 냉동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아주 좋은 주방이었습니다. 자, 오늘 야당역에 인접해 있는 신축 빌라를 보셨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평수는 한 33평 이 정도 타입인 것 같습니다. 3룸에 화장실 두 개 구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실 기준으로 정남향인 저희 신축 빌라 집입니다. 자,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역의 초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바로 초입 이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역광 거리가 좁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도 되게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입주금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대로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아파트 대단지들도 몰려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뭐 마트, 영화관, 그리고 쇼핑 이런 식으로 인프라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도 곧 그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집 소개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다음 현장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